원오프카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옛날에 존재했던 레전드 차량들의 현대적인 재해석이 보고 싶어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슈퍼카 제조사 페라리 또한 원오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를 받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세상에 단 한 대뿐인 차를 만들어주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녀석은 페라리의 차량 수집가로 알려진 오랜 고객이 의뢰한 녀석입니다. 페라리 역사에서 포드 GT40과 멋진 경기를 펼쳤던 330 P3와 P4, 그리고 1966년 디노 206S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적으로 재해석 했는데요. 바로 P80C가 그 주인공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2019년에서야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단 한 대의 차를 제작하기 위해 페라리 스타일링 센터가 4년의 시간을 쏟아부은 이유는 페라리 라인업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차량을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88 GT3 레이스카를 바탕으로 개발했으나 레이스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차이다 보니 셰시는 공유하지 않았으며 오직 P80C에 초점을 맞춰 프론트 스플리터를 새롭게 제작했고 리어 디퓨저 또한 엔진 성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게 디자인되어 전반적인 퍼포먼스를 증가시켰습니다.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전후방의 차체가 카타마란형 구조를 갖는다는 것인데요. 카타마란 구조는 요트에서 두 개의 선체를 가로로 연결한 이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P80C의 전면부와 후면부를 잘 보면 보통 범퍼가 존재하는 부분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차체 없는 내부 형태를 완성했으며 엔진 베이에서 열 배출을 돕는 그릴만이 유일한 구성이죠. 그럼에도 크게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전면부는 스플리터를, 후면부에는 대형 디퓨저로 감싸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도에서는 탈 생각이 없었는지 트랙 전용으로 제작이 된 것으로 실제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18인치 싱글러트 휠과 전시용을 위한 차체, 그리고 21인치 휠을 따로 주문했다고 하네요.